너구리도 들어있고 부캐도 들어있어. 막 돈도 들어있어. 벨. 어머나 너무 예쁘잖아. 오 떡밥 오렌지. 근데 너무 비싸다. 왜 시무룩해?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어우 너무 귀엽잖아. 너구리가 배를 뜯잖아 맨날. 응. 하다하다 이제 현금도 뜯어가네. 안녕하세요. 그 장난감을 사버렸음에 살고 있는 피터입니다. 게임을 아직까지도 플레이하고 있어서 이 제품을 정말 기다렸었는데요. 역시나 다 구매를 해왔습니다. 레고 동물의 숲 시리즈는 유니오의 생일 파티, 릴리안의 즐거운 캠핑, 갑돌의 보트 투어, 여울님을 초대합니다. 너굴 상점과 부캐의 집, 메이첼의 호박밭, 폴리백 제품까지 해서 총 6가지가 발매되었습니다. 저는 이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메이첼의 호박밭 폴리백 제품도 받고 귀여운 스티커도 받았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가장 큰 제품인 너굴 상점과 부캐의 집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굴 상점과 부캐의 집, 가장 큰 제품입니다. 박스 앞면을 보면 영문 타이틀이 있고 너굴 상점과 부캐의 집이 나와 있습니다. 뒤편에는 제품 설명이 있는데 제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바로 개봉합니다. 설명서 두 권, 1번부터 7번까지 7봉지가 들어있고 레고판 2개. 첫 번째 봉투부터 뜯어봅니다. 가장 먼저 완성되는 피규어는 부캐입니다. 정말 귀엽게 잘 나왔죠? 오렌지 나무도 만들고 야외 티타임 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늘색 자전거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부캐의 집을 건설합니다. 외벽을 만들고 문을 달고 지붕까지 만듭니다. 창문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갈색 창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갈색 창문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소품은 프랑스와랑 크리스틴이 그려진 소품인데요. 이건 KK 아이돌이라는 음반입니다. 벽에다가 걸어줍니다. 언젠가 KK와 프랑스와 크리스틴 자매를 레고로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소파 하나 만들고 꽃이 놓여진 탁자, 침대, 오븐, 그리고 컵이 놓인 작은 스툴, 스탠드 조명, 가구들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서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는 게 이번 동물의 숲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부캐의 아기자기한 집 완성입니다. 5번 봉투부터는 너굴 상점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조립되는 피규어는 너굴입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한 듯 꽃갈 모자를 쓰고 있네요. 너굴 상점 역시 외형을 다 만든 다음에는 7번 봉투부터는 내부 소품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벨 주머니도 하나 들어있고요. 게시판, 메이팜도 있습니다. 안에는 당근이 하나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너굴 상점까지 조립이 끝났습니다. 처음 조립했던 배경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무는 위쪽을 열면 나뭇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티타임 세트도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부캐의 집에 이렇게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배치하고 꾸미는 게임에서의 요소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죠. 집안의 가구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부캐의 미니피규어는 다시 봐도 너무 귀엽네요. 너굴 상점은 게임에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고가 메이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너굴 상점이 문을 닫았을 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메이팜도 있습니다. 메이팜을 열어보면 당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너굴 상점 내부는 게임과는 반대 방향이어서 변화는 있지만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열장에는 DIY 레시피도 하나 들어있고 떡밥, 꽃씨도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원래 떡밥은 너굴 상점에서 판매한 아이템이 아니라 바지락으로 만들어야 하는 도구죠. 건물끼리도 연결이 가능하고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원하는 형태로 결합해서 자신만의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물의 숲 시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레고 동물의 숲 77050 너굴 상점과 부케의 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잘 나온 제품으로 게임에서의 요소를 정말 잘 레고화시켜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만 구매를 해야 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동물의 숲 제품 리뷰도 차차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